2008년 11월 24일 고소작업차로 교량 안전방망 해체작업 중 전부. 교량 강교 박스버더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망을 고소작업차에 사용하여 해체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가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한 재해입니다.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해체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는 장비 매뉴얼상의 사용가능 하중 및 사용가능 작업반경 이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고소작업차가 심화 위험이 없는 평탄한 집안에서 아웃트리거가 최대로 인발되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